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다양한 서울시정도 알아볼 수 있는 응답하라 서울시. 먼저 오늘의 시민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지하철에서 서울 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를 봤습니다. 평소 공모전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어떤 공모전인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참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 구성된 모두의 서울 브랜드 창작단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오고 있는데요. 모두의 서울 브랜드 창작단 서준원 단장 연결해 서울 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서울 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 지난주부터 접수를 시작했던데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네,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인 서울브랜드.or.kr을 통해서 쉽게 참가하실 수 있고요. 기간은 9월 1일까지입니다. 공모 분야는 크게 슬로건 분야, BI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요. BI 분야는 학생 및 일반인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관심이 있고 서울을 사랑하는 누구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공모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아이디어 제출하실 수 있으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지금 바로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이 서울, 이런 것도 서울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가요? 네. 네. 아이디어 공모는 또 심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면은 뭐 응모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응모 작품 수 제한도 있나요? 아, 응모 작품 수는 제한이 없고요. 동일한 내용의 작품이 있을 시에는 먼저 접수된 작품이 수상을 하게 됩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이니만큼 시민들로부터 서울 브랜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고 또각 분야에 약 10안씩 총 30안에 대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브랜드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최종 산안까지 가는 과정이 있을 예정이고요. 또 최종 산안까지 가는 심사 과정에는 서울시 브랜드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전문 심사위원단이 서울의 정체성 반영 정도, 독창성, 적합성, 명료성, 그리고 확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최종 3안은 서울 시민의 날인 10월 28일에 그동안 공모전에 참여한 시민 중각 지역, 연령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대변하는 1,000명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투표를 하게 되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최종 1안이 함께 선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 공모전에서 모두의 서울 브랜드 창작단에서 활동하는 시민들 역할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공모전, 일반적인 공모전과 어떤 점이 다른지도 알려주세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하이서울이 오랫동안 서울의 대표 브랜드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 하이서울을 졸업을 시킨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졸업시키고 새로운 서울의 정체성을 담은 서울 브랜드를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함께 모여 만들어간다는 시민 주도형 서울 브랜드 개발의 취지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시작 초기부터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모인 자원활동가들의 모임이 바로 모두의 서울 브랜드 창작단입니다. 현재 약 100명 정도가 모여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함께 모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공모전을 이끌어가려는 열정과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고 할수 있고요. 공모전 기간 동안 그들의 역할 중에는 사회적 배려자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새터민, 어린 학생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참여를 위해서 찾아가는 공모전을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페스티벌에도 시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더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내가 알고 있는 서울의 대표 얼굴, 그리고 대표 슬로건을 만들어 본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동안 사랑받아왔던 하이서울이라든지, 뭐, 해치라든지, 이런 식의 서울의 브랜드를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보자라는 취지가 모두의 서울 브랜드 공모전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하이서울에 해당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하이서울 쪽으로요. 하이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네, 그런 서울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 지금 공모전에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고요. 아, 지금 이런 설명들이 공모전에 그 당선되기 위해서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오늘도 공모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두의 서울 브랜드 창작단의 서준훈 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